안녕하세요. 다솔 레고시티 리포터예요. 오늘은 현금 수동차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거는 견인 트럭 소동이고요. 이거는 현금 수동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건 여자 도둑이 금고를 털어서 여기에 담아가지고 뛰는 거고, 얘는 그 애를 잡으려고 수갑을 들고 달리고 있어요. 얘는 아예 금고를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오토바이가 그냥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도둑이 보따리에 금이랑 돈을 가져가는 거고, 이건 어떤 마트 사람들이 무거울 때 이런 거 가져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금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도망치는 거고, 얘는 얘를 잡으려고 수갑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쪽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빨간 보석이 있고, 이거 열면 돈이 있어요. 경찰들이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금고를 털고, 이건 이렇게 열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얘는 좀 뻑뻑하고, 얘는 그냥 잘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건 박스 안에 이런 통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초록색 통. 여기에다가 제가 이 오토바이랑 어떤 남은 부품들을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제가 여기.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짜잔! 다니 오빠랑 같이 와서 이야기 꾸밀 거예요. 장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난 여행을 가야 되니까. 다니가 누구예요? 다니 도둑! 다솔이 누구예요? 경찰. 시작! 레디! 엄마 잠깐만. 나는 여행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는 그럼 돈을 훔쳐야겠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놓고. 안 넣어지잖아. 얼마를 훔쳤어요? 300원. 300원 훔쳤어요? 300원. 300개고, 그리고 이것도 300원. 내가 다 훔쳤다. 이제 가자. 이슈 도둑 잡아라. 안돼, 도둑이 나타났다. 여기도 안돼. 얘 한 명은 수갑으로 잡아. 오빠, 이거
아, 수갑은 요거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수갑을 차고 여기에다 넣을게요. 한 명 남았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한 명도 잡아서 도둑이 이제 없어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재밌었어. 오늘은 레고시티 견인 트럭 소동이랑 현금 소동 차를 이용해서 상황극을 상황극을 하고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레고를 가져올게요. 여러분 안녕. 잘해주나.